제 아내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성격도 좋고 육아도 잘하고 제겐 최고의 아내지만 동네에선 외톨입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한국 엄마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겠다는데 전 그런 아내가 답답하면서 또 안쓰럽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리 주변의 정다운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 이웃이 찾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와, 대단합니다. 네, 제가 2015년부터 네. 지금 9년째 와.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이웃집 살 수 없었으면 저의 새해가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여기 9년 동안 있잖아요. 그동안 젠더 대원하고 정말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아유.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느는데. 그러니까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이웃집 찰스에 좀 진지한 고민을 접수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전찬희 씨 그리고 아내 리린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리린스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리스 남편 전찬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저희 아들 제이입니다. 제이 인사해주세요. 안녕. 몇 살이에요, 애기? 지금 몇 살? 3살! 아이고!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시선은 우리 아드님이 확 잡고 가겠네요. 그러니까. 제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이렇게 묻는 당신이 문제인 거죠. 공식이지, 공식. 엄마가 좋아. 근데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우리 네. 릴리스 씨가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혹시 둘째 갖고 계신가요? 2월에 아이 나와요.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네. 아, 축하드려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아까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릴리스 씨가 좀 주변 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고민이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내성적으로 안 보이는데요? 그러게. 네. 저랑 있을 때는 말도 많이 하고 네. 쾌활한데 저랑 결혼한 지도 좀 됐고 한국 생활한 지도 지금 벌써 한 8년 차가 됐는데 한국 친구가 없어요. 리리스 씨, 친구 만드는 거, 친구 사귀는 거 어려워요? 아, 네. 저 원래는 다른 사람 친구하고 지나고 싶으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좀 내성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인사를 좀 잠깐 짧게 하고 네. 이야기를 살짝 나눈 걸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리리스 씨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분들의 일상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성적정 오빠가 자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네요. 어머니, 엄마! 리리스 씨가 먼저 일어나셨네요. 아가방인가요? 네. 분리수면을 해요? 네. 오, 진짜요? 왜요? 둘만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요? 아예 좀 독립심을 좀 키워주고 싶어서. 네. 지금 저희 제작진에게도 낯을 가리고 계신 것 같은데. 고구마로 뭘 했나요? 그냥 그거. 그거 아침 식사 조금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그냥 고구마 구이? 에 군 고구마 만들고 있어요. 주로 아침에 어떤 거? 제 방에 일어났다, 가자. 제이. 일라. 엄마. 엄마 밥 만들어야 돼? 응, 아빠, 엄마 밥 만들어야 돼. 아빠 뭐 하죠, 지금? 자요. 네, 자고 있어요. 엄마, 엄마, 우유 필요해요. 아, 우유. 네, 아침마다 우유 달라고 하거든요. 아, 맞아. 애들이 출출해서 우유를 샀죠. 귀여워라. 근데 우유 먹으면 다시 잘 수도 있어요, 애기는. 또 자.
근데 리리스 씨가 출근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일을 하시나 봐요? 네네. 어떤 일을 하세요? 그 면세점 판매원. 아, 면세점에서 네네네. 일하세요? 영어도 해야 되죠. 영어로 중국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남편보다 똑똑하신 것 같은데.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엄마랑 제이랑 말하는 분량이 비슷해지겠는데요. 찬희 씨 뭐 하세요 지금? 좀 같이 일어서 도와주시지. 네, 보통 제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저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아. 뭐해? 큐를? 큐를 어딨어? 야, 엉덩이 무겁습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애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밥도 준비해야 되면 아, 너무 힘들어. 아침부터 너무 바빠. 네, 냉장고에 뭐 있는지 볼까 우리? 이거 주실까요? 이거 봐, 육아가 이게 제가 전 애를 키우잖아요. 어. 엄마가 훨씬 더 애를 많이 봐주는 거야. 맞죠? 어? 그 정도면 옆집 아저씨인데. 이렇게 아침에 아이가 엄마 찾으면 좀 난감하시겠어요. 아, 난감하죠. 아내는 또 멀리 출근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어떻게 투정이 좀 많아졌네요. 밥 줄게. 계란 후라이. 앉아있어. 아, 드디어 밥을 합니다, 찬희 씨가. 아, 네. 빨리. 아! 한 번도 안 해보고 오늘 카메라 있다고 처음 해본 거죠? 카메라 밖에 있으니까 이제 낯은 안 가리는데 카메라를 좀 가려요. 아! 저것도 처음 만져보는 거죠? 오죽하면 아들이 보고 아이고 아이고 재야. 엄마 인사. 응, 엄마 가야 돼. 엄마. 엄마 인사. 아. 엄마 출근 갈게. 응, 이제 아빠랑. 지금 저게 몇 시에 지금 출발하신 거예요? 7시죠? 네, 7시죠. 네. 아유, 진짜 직장 생활 힘듭니다. 이제 아빠만 잘 들어. 제 하트. 제 끈적끈적. 아우. 사랑해. 저 에너지를 저렇게 받고 나가네. 저때 기분 제일 좋잖아요. 그죠? 애기가 사랑해줄 때. 애기가 울면서 가는 거 제일 마음이 아파요. 네, 네. 그렇죠? 아, 이제 전쟁 같은 출근길 갑니다. 리리스 씨가 홀몸도 아닌데, 아. 서울역 자리를 잡았어요. 네.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하철 탈 때마다 좀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경쟁이요? 네, 경쟁이 아침 경쟁이에요. 아, 저럴 때는 배를 더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날씨가 추워서 그 배를 입었을 때 잘 안 보여요. 네, 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렇게 멀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조금 직장 옮겨도 되지. 왜 계속 거기를 가세요? 남편도 계속 그런 질문 했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냥 출산 전 가지? 네. 다녀요. 그래서 저런 임산부 배려 저 주거든요. 저런 거 이제 달고 다니시죠, 많이는. 왜 후에 전화하죠?
아버지 안녕. 아. 네, 안녕. 어? 치치 뽀뽀 탔어? 어, 치치 뽀뽀 탔어. 잘 도착했어. 어제는 밥 잘 먹었어? 먹고 밥 먹었어. 어제 먹었어. 내가 먹었잖아. 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어? 어, 어제 밑밥을 많이 먹었지. 오, 잘했어. 오늘 앉아서 갔어? 어? 오늘 앉아서 갔어? 아니면 서서 갔어? 앉았어. 다행이네. 남편은 아침마다 저게 신경 쓰이겠네요. 어, 엄청 신경 쓰이죠. 앉아서 가는 출장 거리도 있고. 예. 엄마, 저희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아빠 약속. 오. 원래는 아침에 너무 피곤해잖아요. 일찍 나가야 되니까. 영상 통화해서 좀 힘이 준전했어요. 아, 맞아요. 아들이 보면 힘이 생겨요.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맞아요. 엄마 또 사랑해. 엄마 수고해서 올게. 아, 일 간두라고 얘기를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힘드니까. 아, 제가 더 능력이 좋았으면은 아내도 편하게 그냥 집에서 애기 보면서 있어도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막 완전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맞벌이를 하려고 아내도 도와주려고 하니까 고맙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말은 잘하는데요. 아, 공부하다 만나셨군요. 오, 너무 좋다. 보통 한국 남자들이 만약에 우리 외국인 사람한테 연애하는 거는 그냥 노는 거예요. 네, 그런 많이 들었어요. 진지한 만남이 아니고 그렇지, 그냥 잠깐 떠날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그냥 아, 이 사람은 외국인. 네, 다행히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만약에 만약에 술 같이 마시자고 하면 아마 그날에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또 그날에 첫 만남이잖아요. 그날 이런 말 아직도 지금까지 생각이 있었어요. 오, 너 이마 엄청 커요. 엄청 넓었다고요. 정말 이게 진짠이죠. 이마가 이쁘다라는 뜻인데 돌려 말한 거죠. 그런 말 얘기했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얘기 했어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어? 내가 그런 얘기 했어? 했어. 바람 많이 불어졌나 같아. 결혼식에서 춤을 추셨나요, 찬이 씨? 아, 예. 또 한번 한바탕 또 재롱 떨었어요. 성격이 밝으시네. 아니, 성향이 또 이렇게 반대인데, 네. 어떻게 결혼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오케이 한 번에 하셨는지. 처음엔 좀 반대를 하셨고, 실제로 만나고 나서는, 아, 본인이 그냥 걱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보다 그냥 국제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를 설득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본인 스스로도? 네네. 내가 외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렇죠. 걱정들. 네, 뭐 사귄 지 얼마 만에 결혼했어요? 3년 동안. 아, 오래 만났네요. 네네. 그 어떤 점을 딱 확신을 가지고, 나는 네네. 그러면 리리스와 결혼해야겠다. 약속장소에서 서로 이제 길이 엇갈리게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횡단보도에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를 보고 엄청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반도했다라는 그 미소와 함께 저한테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거든요. 아, 뭐야!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 여자랑 결혼되겠다. 근데 해보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국제결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직접 한번 용기 내서 해보니까. 맞아. 해보니까 뭐, 이 사람과 결혼한 거지, 네. 외국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없고. 아, 그렇죠. 2021년에. 제야, 귀여워라. 아, 다행입니다. 둘째도 잘 크고 있고. 아빠 발걸음이 지금 빠르죠? 어린이집 보내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아, 이제 오늘 일과가 끝났습니다. 일과 끝났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엄마. 네네네. 소리 동원했나요? 네, 잘 들어갔나요? 제 네, 지금 잘 들어갔어요. 아, 아내가 인도네시아 외국에서 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예, 그냥 뭐 약간 느낌, 조금. 예. 혹시 이렇게 어머니도 어울리는 그런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으면은 같이 조금 어울렸으면 좀 좋겠거든요. 아, 맞아요. 아, 저희는 네. 저희 어머니가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어머니 보시면 네. 이렇게. 여기에서 애기 데리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아, 주변 엄마들이 있으면 이렇게 놀이터 이런 데서 네. 놀거든요. 네. 거기에 제이도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놀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은 몇 번 했어요. 근데 바로 가시던데. 이게 이제 조금 저런 말씀 들으시면 그죠? 찬희 씨가 또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면 좋은데 같이 운동 다녔던 데도 있고 뭐 문화센터 어린이집 그래서 어울릴 만한 그런 모임이 좀 있을 텐데. 좀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리리스 씨는 지금 한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으신 건가요? 네, 그냥 남편만 남편, 네, 친구, 제 친구들, 네. 직장 동료들 정도만 네, 있는 거고. 남편 뒷담화하는 친구 필요한데. 아, 이제 하원을 리리스 씨가 시키는군요. 제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왔어. 제이다. 제큐 먹었어? 맞아. 신발 신자. 제큐 맛있게 먹었어? 혹시 밥 잘 먹어요? 제이 밥 잘 먹어요? 네. 밥 잘 먹어.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어?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또 뭐 대화 잘 하시고. 제 친구야 친구. 제 친구. 친구 안녕. 안녕. 갈까? 어? 놀이터 한번 가보지, 어? 리리스 씨. 한번 가보지. 아, 왜 이렇게 소복소복. 아, 너무 좀 부끄러워서요. 마음이 하고 싶은데. 근데 뭐 대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대화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조금. 일단 한번 부딪혀보면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을 텐데. 그렇죠. 고생했어. 피곤하지? 응. 아니, 포근해요, 오늘. 여기 이사 온 지도 좀 됐는데 자기 지금 만나는 친구도 없고 한국에서 지금 애들 키우는데 내가 언제까지 계속 활동할 수도 없고 저는 또 어린이집 학부모 위원을 하고 있어요. 오~ 내가 다른 엄마들이랑 어울릴 수 없잖아.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이상하죠. 제가 엄마 들어오는 거. 어머니들이랑 어울리는 건 이상하죠. 네. 친구 사귀는 거 오빠가 너무 쉽게 말했는데 근데 나한테는 어려운 행동이야.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나도 그 다른 사람한테도 지나고 싶고 친구도 사귀고 싶은데 근데 좀 어려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럼. 된 거 아니잖아. 한국에 산 지 지금 몇 년 한두 달 된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외국인 사람이잖아. 그리고 한국 것도 그냥 너무 완벽하게 또 아니고 그냥 아 나랑 대화하기 싫을 것 같다. 아니야.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아닌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어면 엄마한테 가르쳐주면 너무 좋아할 텐데. 완전. 아니야. 그거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이야. 자기가 인사만 먼저 하고 다가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다가갈 수도 있어. 맞아요. 그렇지. 쟤도 이제 애기 아니잖아. 어린인데 쟤도 이제 말 다 하고 우리가 하는 거 다 이해하잖아.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가서 엄마들이랑 놀고 자기는 집에 오고 그러니까 쟤도 자꾸 친구 얘기하고 좀 친구들도 만나고. 사실 이제 저렇게 놀이터에서 만나면 네, 자연스럽게 또 좀 친해지고 이러거든요. 저희도 놀이터에서 몇 분들 좀 사귀긴 했었는데. 쟤 다 꺼야? 엄마 밑에서 기다릴까?
우리 보통 놀이터 갔을 때도 제이랑 같이 갈 때는 다른 엄마끼리 다 있잖아요. 그냥 저는 제이랑 그냥 두 명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 또 다른 애기랑 또 잘 안 놀고 그때마다 제 생각이 아, 저 때문에 제이가 이런 성격 될까. 그러니까 리리스 씨도 걱정이 되긴 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저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도 엄마들이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공원 데뷔라고 하는 말까지 있어요. 그거는 공원에서 제대로 데뷔해야 애기들이 잘 스무스하게 만날 수 있는 데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원이 작은 사회인 거지. 엄마랑 아이들이 사회인 거지. 공원 데뷔 실패하면 애기도 잘 놀을 수가 없고 이런 게 있으니. 일본에도 있구나. 있어요. 만약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머.